한 지붕 아래 모여 살게 된 지 20년이 다 됐습니다. 사실 이곳은 원래 첫째 동선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. 누에 키우던 방에 이불을 깔고 외양간을 고쳐 부엌과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. 동네 사랑방에 불과했던 이곳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.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한 건 무뚝뚝한 말투와는 달리 정 많고 인심 좋은 동선 할머니입니다.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들이 모두 같이 살았지. 왜 같이 살게 되신 거예요, 할머니들은? 아이고, 외롭다는 거야, 같이 살지 뭐. 니도 오히려 나다도 우리 집에 묵고, 잠 묵고 자고 놀고도 오히려 그래, 한 사람 먹고 한 사람 먹고 그래가 모여서 살았지. 그래, 나는 내 행위가 음생계네. 친구들로 참 동선 삼아, 은희 삼아, 그래갖고, 어머, 반갑고, 아이고, 노다 가세요. 어쨌든 좀 노다 가세요. 그러고 하루 이틀 지냈다, 이적지. 일찌감치 아버지를 여의고 무남동녀로 자라 워낙 외로움이 많았던 봉선 할머니. 다 이었는데 뭐. 남편과 사별한 할머니를 걱정하며 매일같이 찾아와 놀다 가곤 했던 이웃들끼리 한 솥밥 먹는 식구가 된 겁니다. 싫어. 쑥해가 삶아가 쑥털털이. 쑥털털이가 몰라고. 쑥털털이가 뭐예요? 쑥버무리라고. 쑥을 이리도 버무린 거라. 이리 털털 묻혀갖고.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. 이곳에 모여 사는 할머니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. 모두들 자식들을 객지에 내보내고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지낸다는 점이.